엄청 큰 거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머니날 카네이션 달고 낚시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포도 낚시하러 여기 수산항에 문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문어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바닥에 봐. 아, 이것도 우리. 확실히 수로불로 하나 여기는 어디 있지? 연하고 갈수록 수로불로. 엄마 아빠 처음에 이런 거는 뭐 어이구 무서워. 에이구. 어이구 못 나오겠네. 그러더니 지금은 뭐 이게 파도인지 이건 파도가 아니다. 엄청 저 겁이 많았어. 저 파시는 분도 하루 종일 해갖고 한두 마리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는데 진짜. 뭐야 앞에 불길한 이 잡을 때는 그냥 잘 잡을 때는 그냥 두세 시간 만에 100kg 채워서 온 거. 그래, 그런 얘기를 해. 올라와? 올라온다. 아, 빠졌다. 에이. 아이고. 그러니까 후기를 쓰는 감을 걸. 아, 진짜. 감으면 안 되지. 감아야 된다니까. 감아야 돼. 계속 텐션을 주면서. 아, 진짜 문어 맞았는데 이거 100% 문어였다. 아, 진짜. 빨리 내려봐. 다시. 한 마리 잡아보세요, 현지인님. 아, 이거. 상황이 너무 좋은데 고기가 안 나오네. 야, 이거 뭔 좋아요 이게. 상황은 진짜 기운도 좋은데. 좋고 날씨도 좋은데 고기가 안 나와. 이게 꽃이 한 700m, 700m 지금 낚시랑 문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저기 엄마 뭐해? 파도 대박. 저 뭡니까? 불청객이. 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황어. 황어. 아, 그래도 첫 순대 재석도 황어네. 오늘날 따라봐. 이거 배에도 올리지 말아야 돼 이거. 저기 빨리 올려서 풀어버리십시오. 공해안에 무법자. 진짜 무법자 제일 맛없고 가시 많고 엄청 맛없습니다. 개도 안 먹어. 동네 개도 안 먹어. 동네 개도 안 먹는 상어 첫수. 에이, 방생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첫수. 놀래미. 문어하고 있는데 혼자서 메탈로 냅다 흔들더니 드디어. 아, 근데 한번 그 얘기 좀 해. 서해 놀래미랑 동해. 아, 이거는 서해 놀래미랑 비슷한 과. 아. 그냥 놀래미고 그 진놀래미랑 과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좀 약간 이 겉모양 자체가 약간 더 약간 달라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봐야지 알아.
싸이 된다. 어, 대구 같아. 대구 같아. 대구가 대구. 터지지만 말아라. 거기 있어, 거기. 어, 까만색 조그만 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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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안 돼갖고 그래서 좋다. 그냥 감았더니 있네. 예. 빠진 줄 알았더니. 사이즈 커 엄마? 어. 이렇게 뜨거워요.
왔어. 좀만 더. 올려 올려 감어 감어 이제 감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진짜 크다 이거. 와, 최고 크다. 엄마 이빨 조심. 제부 이빨 조심. 눌러. 이빨 눌러야지. 있습니까? 야, 벌써 대구 세 마리째. 엄마의 우리 닉네임은 신대구로 하겠습니다. 신대구님, 이 너울과 바람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네. 어디 동해님은 없어요? 빠져 없어? 아, 원래 없어. 아빠는 없어? 여기 엄마만 보네. 한번 아빠도 다른 것도 하나 더 달아봐. 기가 안 좋아 안 좋기네. 원래 그게 FM 대구 바늘이에요. 얼마 남았어요? 67m? 너무 천천히 감는다 엄마. 그래, 드랙 조절해놨어. 너무 손만 즐기는 거 아니야? 어? 야, 서해에서 쓰는 다운샷 채비. 다운샷으로 대구를 낚는 여자. 나이스. 햇대기. 야, 아빠 그래도 꽝 안 쳤네. 뭐야? 햇대. 햇대 그 사이즈 되는 거. 아빠 그래도 햇대 사이즈 되네. 꽝 안 친 게 어디야. 큰일 날 뻔했네. 빨리 대구 한 마리 잡아봐. 집에 가게. 아빠. 오늘의 최종 조과물입니다. 젠장. 아, 제일 큰 거. 그러니 아버지 입 나오셨지 지금. 못 살아. 아니 이거 이거? 어? 빨리 빨리 얘기해. 이거. 어? 빨리 얘기하라고. 야 얘기하고 찍어.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그 유튜브 마지막 영상으로 쓰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재밌는 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좋은 말, 좋은 말. 이 표정, 좋은 말. 또 뭐 동해로 놀러 오세요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현지인 한마디 해줘. 고성으로 오면 부족한 거 없이 뭐든지 다 챙겨서 고성으로 놀러 오세요. 한편 더 찍을.